자, 2과에 일단 표현편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대화문을 해볼 건데 물론 또 두 가지 주요한 표현이 나오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functions에 이렇게 적혀있네. 알고 있는지 묻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 알고 있냐 들어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 이거 현재 완료 시제에 우리 경험이라는 용법이 있잖아. 현재 완료 have pp에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Have you PP? 이렇게 묻는 거지. 너 땡땡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무 쉽죠? 자, 그래서 Have you heard? 너 들어봤니? 그랬는데 지금은 뒤에 보니까 the term. term은 뜻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용어라는 뜻이 있어. 너 그 용어 들어봤어? 이러는데 무슨 용어? 이거요. body image라는 그 용어. 신체상, 신체 이미지 뭐 이런 거다. 그치? 너 body image라는 그런 용어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뭐 이런 예문이 하나 나와 있네. 그래서 첫 번째 표현편은 have you heard? 끝. 쉽네. 자, 그래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놀람 표현하기. 내가 놀랐다 라고 표현하는 건데 뭐 알다시피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닌 거 알고 있죠. surprise는 놀라게 하다기 때문에 내가 놀랐을 때는 I am surprised 라고 BPP라는 수동태를 써야 돼. 그래야 내가 surprise 당했다. 놀래키는 걸 당했다. 즉 내가 놀랐다.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PP꼴. 자, 그런데 I'm surprised까지 알겠는데 그 뒤에 that 썼거든. 요거 접속사 that이야. 그러니까 that 뒤에는 접속사 that 뒤에는 뭐가 나와요?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죠. 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그런 문장이 이어질 거야. 진짜 그런지 볼까. 이 작은 밴드가 라고 주어도 있고 can do 할 수 있습니다. 동사도 있고 그러네. 진짜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자, 그럼 I'm surprised that 뭐냐 하면 와 대절이라니 참 놀랍네 뭐 이런 거야. Be surprised 뒤에 to 부정사를 적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 to 부정사를 해서 놀랍구나 이런 뜻. 투부정사를 쓰면 이 투부정사가 놀란 감정의 원인이야. 투부정사를 해서 참 놀랍네. 뭐뭐를 하다니 참 놀랍구나. 그러니까 그거 투부정사 대신에 지금은 대절을 써서 아예 완벽한 문장. 와 대절이라니 참 놀랍군. 요 두 가지 표현이래. 자, 그럼 이제부터 대화문 페이지 넘어가서 대화문에서 이 두 가지 표현들이 나오겠지 뭐.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얘들아 막 뭐뭐 들어간다 그랬네. 너희 대화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 왜? C만 들어간다 그랬니? 무조건 C만 들어가?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이건 B니까 안 들어가겠네. B는 안 들어가니까 Listen and Speak. 이거 C번에 Listen and Speak. 여자애가 혼자만 얘기하는 거. 여기 펴라. 다음 페이지였어. 한번 들어볼게. 자, Have you heard? 바로 나온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라고. 뭘요? The term body image. 아까 봤던 예문이네. 그 신체상이라는 그 용어를 너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바디 이미지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나요? 하더니 i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런다. 여기서 그것은 뭐냐? 그 바디 이미지라는 그 용어겠죠. 그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The way 어떤 방식을 그랬는데 무슨 방식이요? You see your own body. 얘들아 요거는 사실은 관계부사 how가 생략이 된 거야. 앞에 있는 the way를 꾸며줘. 방법은 방법인데 네가 너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방식. 근데 요 사이에 그러면 관계부사 how가 생략됐는데 써도 되나요? 아니야. 쓰면 안 된대. 왜냐하면 선행사인 the way는 관계부사 how랑 동시에는 같이 못 쓴대. 꼭 둘 중에 하나만 쓰래. 그래서 지금은 the way를 썼기 때문에 how는 생략하고 안 쓴 거야. 자, 네가 네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그 방식. 그거를 body image, 신체상 뭐 이렇게 부르나 봐. 자, a lot of teens가 지금 주어야. a lot of는 무슨 뜻? 당연히 많은이지. 수가 많은 거게 양이 많은 거게? 현중아, 이거 수가 많은 거게 양이 많은 거게? 둘 다 돼요. 수가 많은 것도 되고 양이 많은 것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수가 많은 거네. 왜냐면 뒤에 teens라고 복수형이 온 걸 보니까 지금은 many의 뜻으로 쓰였네. much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a lot of는. 자, 많은 10대들이 주어니까 복수니까 동사도 has가 아니라 have라고 복수형 동사 썼네요. 자, 많은 10대들은 가지고 있어. a negative body image. 부정적인 그런 신체상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상을 갖고 있대.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이란 뜻이죠. 단어는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교과서에는
자,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합니다. They are too fat or too thin. 뭐라고 생각한대? 대절이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것도 접속사 대시 생략됐겠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대절이라고. 항상 접속사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질 거야. 뭐라고 생각한대? 그들이 too fat. 너무 뚱뚱하거나. too는 부정적인 의미죠. 너무 뚱뚱하거나 or 아니면 too thin. 너무 말랐거나. 그리고 나오는 compared to. 얘들아 이거 당연히 동사가 아니야. 동사는 they are 할 때 여기 이미 나왔거든. 그들은 뭐뭐이다 라고 동사 나왔고 그럼 여기는 compared pp꼴일 텐데 요거는 그냥 의미를 좀 외웁시다. compared to 하는 거는 뭐뭐와 비교하여 이런 뜻이야. 무엇과 비교하여? others는 무슨 뜻?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너무 뚱뚱하네 혹은 내가 너무 말랐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본인의 바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많은 10대들이. 자, however 나왔다. 뭐야? 하지만, 그러나, 현중이 폰 집어넣어? 하지만, 그러나, I want you to build. 자, 나는 원해요. 얘들아, 원하다라는 want가 지금처럼 5형식 동사로 쓰일 때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목보를 무슨 꼴로 쓰더라? 당연히 to 부정사 꼴로 쓴대. 그래서 want 뒤에 목적어는 you인데 그 뒤에 to build 쓴 거야. 이거 want 때문이다. want의 목보라서 그렇고 뜻은 뭐다?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나는 원해요.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지? 나는 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네가 build 했으면 좋겠어. positive body image를. 긍정적인 그런 신체상을. 긍정적인 body image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야. 자, accept 갑자기 명령문 나오네. 그치? 동사 원형이 이렇게 맨 앞에 나왔다는 거는 이거 명령문이야. 받아들여라. accept는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수용하다. 뭘 받아들여라? your body를. 너의 신체를 받아들여라. 근데 as it is. 우리 요런 as는 뭐 as 뜻 많잖아. when도 되고 because도 되고 그치? 근데 as가 또 이런 뜻이 있잖아. 뭐뭐한 대로 라는 뜻이 있어. 처럼 이런 뜻. 그래서 as it is라는 건 그것 있는 그대로 이 말이잖아. 여기서 is 너의 body겠지. 그러니까 너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as it is는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그것이 원래 그 모습인대로 이 말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너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and 하더니 동사 원형이 또 나왔어. 그렇다면 요 and는 이거네. accept 해라. 그리고 give 해라. 명령문 두 개. 동사 원형 두 개 연결하는 and였어. 자, 그래서 accept를 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give 하시오. 줘라 이러는데 yourself가 나오고 또 praise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이거 지금 give가 또 4형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는 간접 목적어.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뒤에는 praise가 바로 직접 목적어. 뭐뭐를. 현주가 보이나? 아니요.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praise는 뭔데? 칭찬을 해줘라 이 말인 거잖아. everyday, 매일 너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오. 자, 그러더니 또 명령문이야. remember, 기억해라. 뭘 기억해? 여기 있는 콤마는 그냥 그러니까 대절 같은 거야. 뒤에 내용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너희는 이해하면 돼. 그래서 뒤에 또 완벽한 문장 나옵니다. 뭘 기억하래? there is only one you. there is는 무슨 뜻?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죠. 뭐가 있다? Only one you. 오직 하나의 너. 즉 너는 오직 단 한 사람뿐인 거야. 너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야. 이 사실을 기억을 해라. So 그러니 뭐 그래서 don't compare. 계속해서 이제 명령문이다, 그렇지? 이번엔 부정 명령문이네. 하지 마라 이런다. Don't compare. 아까 compare 우리 뭐뭐와 비교하여 할 때 봤는데 얘 비교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don't compare이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뭐를? yourself를.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목적어를 그냥 you라고 안 쓰고 yourself라고 쓴 거 보여? 여기서도 yourself라고 지금도 yourself라고 했지. 왜냐하면 얘들아 제귀대명사는 사실 언제 써? 주어가 목적어랑 같을 때 쓰잖아. 여기 주어가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없지. 명령문은 주어를 안 쓰고 그냥 동사부터 쓰잖아. 하지만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다? you야.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에서 목적으로 you를 쓸 일이 있으면 다 이렇게 yourself라고 써. 야,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말할 때는 love yourself 이러잖아. know yourself. 그치?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 할 때. 자, 그래서 지금 그냥 you라고 안 하고 yourself라고 목적어를 다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compare a
to be 우리 요 수거도 하나 좀 알아둘까? Compare A to B. Compare A to B. 요거 무슨 뜻인데요? A를 B와 비교하다야. 나중에 안 써도 돼. 다 아는겨. 자, 그러면 don't compare yourself to others니까 너 자신을 others와 비교하지 마라 이거겠지. others는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 그러더니 loving yourself가 아우 지금은 또 주어인데 명령문 아니야. 이때까지는 뭘 해라 하지 마라 막 해라 이렇게 명령문 하다가 갑자기 loving 사랑해라 아니고요. 얘 주어 역할하는 즉 동명사야. 사랑하는 것.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주어인 거지.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can make, make 할 수 있대. A big difference를.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야. Make a difference. 변화를 만들어내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변화시키다 같은 뜻인데 그것도 big difference를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In your life, 네 삶에서, 네 인생에서 엄청 큰 차이를,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됐어? 주어로 쓰인 loving,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느라고 동명사꼴 쓴 거고요. To love 해도 뭐 뜻은 똑같겠지. 자, 그래서 대화문은 C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요 C를 꼼꼼하게 받고 그 다음에도 또 C가 있을까? A, B, 여기 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또 Listen and Speak C가 나와요. 거기 또 쳐볼까? 마지막 대화문이요. 자, 남자애랑 여자애랑 대화하고 있다. 남자애가 Oh, what is that? 저거 뭐냐? It looks nice. 오, 그거 되게 멋져 보이는데 이런다. 알다시피 look? 당연히 감각 동사니까 그 뒤에는 뭐만 쓸 수 있다? 형용사만 써야 되니까 nice 썼지요. nicely 그러면 땡인 거 알지? nicely 쓰면 너희는 틀린 거 바로 알아야 돼. 어, 그거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러니까 this is a magic cup. 아, 이거 magic cup이야. 마법의 cup이라고 그러는데. I carry it everywhere with me. 나는 그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 라고 말하고 뭐 이런 이수는 뭐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너희가 A magic cup 뭐 단수니까 이수로 받았고요. 그지? 항상 그거를 가지고 다녀 했더니 What's special about it? 어 그것에 뭐 특별한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네. 뭐 특별한 점이 뭔데? 물어봤더니 It's awesome. 어 그거 정말 멋져. awesome 한 것도 대단해. 멋지고 아주 좋고 뭐 훌륭하고 이런 거잖아. 어 이거 정말 대단해. 여기서 노란색 이승 계속해서 magic cup을 얘기하는 거죠. It tells me 그것이 말해줘. 얘들아 말하다 tell은 다른 말하다들과 다른 점이 있어. 일단 tell 바로 뒤에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목적어를 이렇게 바로 쓰잖아. tell me 그치? 나머지 say나 speak나 talk 같은 애들은 그냥 me 바로 못 써. 걔들은 to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요거는 나에게 그지 항상 바로 뒤에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바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나에게 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오 여기서 tell은 오형식 동사구나 이런 것도 너희가 좀 알아야 돼. 왜냐면 me는 목적어이고요. 뒤에 있는 to 부정사 이거 누가 마셔? 내가 마시잖아. 목적어인 내가 하는 행동 우리는 그거를 목보라고 부르죠. 근데 목보를 이렇게 to 부정사로 쓰나 봐요. 네, 지금 tell의 목보라서 그래요. tell이라는 동사, 즉 사역 동사도 아니고 지각 동사도 아닌 이런 뭐 tell뿐만 아니지 뭐 want나 allow나 뭐 order, expect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런 오형식 동사들은 원래 목적어 뒤에 목보를 이렇게 to 부정사로 써요. 그러면 뜻은 그것이 말해줘 나한테 마시라고 이런 뜻이네요. 그것이 나보고 마시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런 뜻이네. 자, 그 컵이 나한테 물을 마시라고. 근데 every 2 hours가 무슨 뜻? 그러니까 매 2시간마다 라는 뜻인 거다. 됐나요? Every 2 hours, 매 2시간마다. 그러니까 원래 every는 단수 취급하지만 2기 때문에 2는 영어에서는 2 이상의 숫자 뒤에는 또 복수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매 2시간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2시간마다 나에게 물을 마시라고 말을 해줘. 알려줘. 이 말이네. 아 그랬더니 really 정말 I'm surprised that 요거 두 번째 표현 표현이었잖아. 놀라운 표현하기 그치? 대디아라니 정말 놀랍구나 이런 뜻이라 그랬어.
얘들아 이거 접속사 대시다 그치? 요거는 접속사 대시고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올 거야. 대절이라니 참 놀랍군요. It can talk to you. 그것이 너에게 talk to you를 할 수 있다니 즉 너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니 참 놀랍구나. 이것 봐. talk 뒤에는 그냥 you 안 썼어. 그치? 얘는 to you라고 써야 돼. 너에게 말하다 하려면. 물론 여기서 it은 계속해서 그 magic cup이죠. 계속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그 magic cup이야. 색깔을 다른 걸 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데디아라니 놀랍군요 라는 표현. It even asked me. 심지어 그것은 여기서 노란색 it은 계속해서 그 cup이야. 그지? 자 심지어 그것은 ask도 해. 나에게 questions를 물어보기까지 해. 자 ask는 사형식으로 쓰일 때 뒤에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뭐뭐를 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 자 심지어 그것은 나에게 질문을 해. 근데 like 뭐 같은 이건 질문의 예시가 나오겠죠. 뭐 같은 질문? Aren't you thirsty? 같은 그런 질문. 너 목마르지 않니? 같은 그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까지 해. 얘들아 사형식 ask 썼으니까 우리 그냥 요 삼형식으로도 좀 고쳐볼게.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그것은 심지어 asks 물어봅니다인데 뭐를 물어요? questions를 like 어쩌고저쩌고 그냥 기니까 뺄게. questions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원래 나에게라고 썼던 간접 목적어 그거 뒤에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더라? 그렇지. 전치사 보통 to 아니면 for 이용하는데 ask는 of 이용하잖아. 그래서 얘 of me라고 제일 끝에다가 요거 달아주면 위에 문장과 똑같은 뜻 근데 대신 삼형식으로 목적어를 하나만 가지는 ask라는 동사 뒤에 삼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는 그냥 questions 하나만 쓰고 대신에 나에게라고 원래 간목으로 썼던 거는 이렇게 of me라고 전치사 of 이용해서 뒤에다 달아주면 위에 거랑 같은 의미 되죠. ask는 특이하게 전치사를 to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얘는 of를 쓰는 경우라서 쌤이 이거 하나 써봤다. 자 어쨌든 막 질문까지 하는 컵이라고 하니 Oh, that's so cool. 야, 그거 정말 멋지다. 대단한데. But why are you trying to drink more water? 그런데 왜 너는 are trying 하고 있냐? try를 하고 있냐? 현재 진행형이라서 are trying 했고 뭐 더 중요한 건 try의 목적으로 지금 뭘 썼냐? 뒤에 보니까 to drink라고 to 부정사를 썼네? 원래 try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만 써? 아니래. 둘 다 쓸 순 있대. 동명사도 쓸 순 있지만 대신 뜻이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처럼 try 뒤에 to drink라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면 이거는 노력하다, 애쓰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 그냥 try drinking 하면 무슨 뜻인데? 그건 그냥 한번 마셔보다 이런 뜻이잖아. try ing는 그냥 한번 해보다고 try to가 노력하다, 애쓰다. 그러니까 얘 질문은 이거야. 왜 너는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 More water이니까 더 많은 물을. 너 왜 물을 이렇게 더 많이 마시려고 이렇게까지 매직 컵까지 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냐? 라고 물었더니 because 왜냐하면 why 질문이라서 왜냐하면 because로 대답을 했고 우리는 또 because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접속사요. 그러니까 뒤에는 명사 쓸까? 문장 쓸까? 문장이요. 이런 거 좀 봐줄게. because of 쓰면 안 된다는 얘기다. 뒤에 문장 나올 거니까 지금은. 자, because 왜냐하면 그럼 문장이니까 이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뭐죠? drinking 얘가 주어야. because 절에 주어야. 마시는 것은 근데 뭘 마시는 것?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여기서 a lot of는 아까는 우리 many로 쓰인 many teens처럼 a lot of teens 봤는데 지금의 a lot of는 지금은 또 멋지다. 그치? 뒤에 water 오니까. A lot of은 이거 둘 다 된다니까? many도 되고 much도 되고 지금은 much네. 똑같은 걸로 lots of라고 표현해도 똑같아. 하나 더 해줄까? plenty of라는 표현도 있어. 얘도 많으냐? 수가 많든 양이 많든 다 된대요. 자 그러면 많은 물이 주어 아닙니다.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게 주어지. drinking이 주어지.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can increase. 얘가 동사네.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야. 이랬어. 뭘 증가시켜? Your energy. 너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근데 하나 더 있어. And. 그리고 help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and는 increase라는 동사 and help라는 동사 동사 원형 두 개 연결한다 그치? 둘 다 앞에 있는 can에 걸려서 원형 and 원형이다. 자 그리고 또 도와줄 수도 있대. 뭘? Your blood flow를 이게 뭐지? 너의 피의 흐름? 혈액? 뭐
혈류 이런 거잖아요. 혈액순환 같은 거. 너의 어떤 혈액순환 이런 것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 하니까 That's amazing. 오, 그거 참 놀랍구나. 얘들아, 놀라운데 amazed가 아니라 지금은 amazing 쓴 거 봐야 돼. 왜? 주어가 사람이 아니야.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놀라움을 주잖아. 그 사실이 놀라움을 주는 거라서 amazed 말고 amazing이다. 이런 거는 항상 나올 때마다 주의하자. 내가 놀랐으면 I am amazed 했겠지. 그거 참 놀랍구나. I should buy one. 나도 should는 뭐 해야겠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 나도 사야겠어 사는 게 좋겠어. 여기서 원은 뭐냐? it 안 그러고 원이라고 한 이유는 it은 특정한 그것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제 매직컵을 한 개 샀는데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땐 it이야. 여기서는 더 매직컵이 아니라 그냥 a magic컵이잖아. 그냥 매직컵 한 개. 그래서 이게 가리키는 거는 a magic컵이라서 그래서 원으로 받아줬습니다. 됐어? 나도 그거 하나 사야겠군. 매직컵 한 개 사야겠다. 요런 대화였다. 됐니? 자, 대화문은 요렇게 끝나고